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This is Katie.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케이티 선생님이에요. 자, 그럼 우리 복습하면서 수업 먼저 시작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두통, 쥐통, 복통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들을 배워봤었죠? 그리고 어디가 아파요? 하고 물어보는 질문, 이런 문장도 배워봤었는데 기억나나요? 만약에 What's wrong with you? 라고 물어보면 넌 어디가 아프니? 라는 뜻이랬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감기에 걸렸어요. I have a cold.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빨리 시작해 볼게요. Let's start! 월드 웨더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기상캐스터로 나왔는데요. 세계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니까요. 특별히 두꺼운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일본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얼음이 꽁꽁 얼고 또 저녁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게 좋겠어요. 다음으로 호주. 호주는 하루 종일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며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국. 영국은 아침에 안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항 여부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계 날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World Weather News 잘 보셨나요? 어떤 곳은 맑고, 어떤 곳은 흐리고, 어떤 곳은 안개가 끼고. 나라마다 날씨가 전부 다 달랐죠. 역시 지구는 참 넓은 곳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다양한 날씨들을 설명하는 영어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창하다, 안개가 자욱하다, 바람이 많이 분다 등등. 이런 날씨 관련된 영어 단어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죠? 함께 알아볼까요? 아, 눈부셔. 오늘은 해가 쨍쨍한 아주 맑은 날씨네요. 햇볕이 좋긴 한데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해가 높이 뜨고 구름이 별로 없는 이런 날씨는 sunn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sunny. sunny. 여러분, 여기 오늘 날씨가 어때요? sunny. 오, 아까까지 햇빛이 아주 눈부셨는데 햇님은 어디 가고 구름만 잔뜩 끼었네요.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덮여 있어서 너무 어두워요. 설마 비 오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구름이 잔뜩 낀 날씨는 cloud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cloudy. cloudy. 여러분, 여기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cloudy. 아까 구름이 잔뜩 끼더니 결국 비가 오네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밖에서 조금만 놀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를 영어로 rain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rainy. rainy. 여러분, 여기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rainy.
it's freezing. 너무 추워요, 여러분. 길이 미끄러워서 자동차도 안 다니고 오늘은 바깥에 못 나갈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너무 심심한데 안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눈사람이나 만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씨는 snowy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Snowy. Snowy. 여러분, 여기 지금 날씨가 어떻다고요? Snowy. 오, 여러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우산이 날아가고 사람도 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큰일인데?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밖에 왜 나간 걸까요? 여러분도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는 영어로 wind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Windy. Windy.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는 뭐라고요? Windy.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결국 폭풍우가 몰아치는군요. 저기 바다 좀 보세요.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위험한데 다들 무사할까요? 이렇게 파도가 거칠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를 storm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Stormy. Stormy. 여러분, 여기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Stormy.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껴있네요. 저기 반대편에 뭐가 있을지 도통 보이질 않네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안개가 가득한 날씨를 foggy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Foggy. Foggy. 지금 여기 오늘의 날씨 어때요? Foggy.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노래에 맞춰 외워봅시다. Let's go! Mm-hmm. 오늘 배운 단어들 같이 복습해 볼까요? 햇빛이 눈부시면 sunny, sunny, sunny. 구름이 끼면 cloudy, cloudy, cloudy. 비가 내리면 rainy, rainy, rainy. 눈이 오면 snowy, snowy, snowy. 바람이 불면 windy, windy, windy. 폭풍우가 몰아치면 stormy, stormy, stormy. 안개가 끼면 foggy, foggy, foggy. Now it's your turn. 햇빛이 눈부시면 구름이 끼면 비가 내리면 눈이 오면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몰아치면 안개가 끼면 Good job, everyone! 오늘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는 다양한 날씨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럼 이제 뭐 할 시간? 그렇죠.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죠. 왜 학교 가기 전에 내일의 날씨를 체크하면 비에 옷이 젖을 일도 없고 장화도 미리 챙겨 신을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대답하는 연습 같이 해봐요. 먼저 날씨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부터. 일단 날씨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How'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How is?
어떤니? 뭐가 어떤니? 그렇죠. 날씨. The weather. 쭉 붙여서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청 쉬워요. 오늘 배운 단어 앞에다가 그것은 어떠어떠하다의 it is를 줄여서 it's를 붙이면 it's sunny or it's cloudy or it's wind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오, 너무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죠? 그럼 더 많은 문장들 만들러 가봅시다. 자, 먼저 여기 날씨 좀 볼까요? 날씨가 어때요? 하고 묻고 싶은데 방금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어떠한 일을 의미하는 how is 뒤에다가 날씨를 묻고 있으니까 the weather를 붙여서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지금 여기 사진 속 날씨가 어때요? 완전 화창하죠? 날씨가 화창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날씨가 화창하다라는 뜻은 sunny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 sunny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It is를 줄여서 it's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It's sunny. Repeat after me. It's sunny. How is the weather? It's sunny. How is the weather? It's sunny. How is the weather? It's sunny. 비가 꽤 많이 오네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우비랑 정화가 최고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rainy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오늘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럼 it's rainy 라고 대답해야겠죠. 같이 연습해봐요. How's the weather? It's rainy. How's the weather? It's rainy. How's the weather? It's rainy. 큰 나무가 바람에 뿌리채 후웅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지금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걸 windy라고 해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How's the weather? It's w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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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게 아무래도 폭풍주의보가 내렸나 봐요. 이런 날씨를 stormy라고 했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How's the weather? It's sto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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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개가 자욱하네요. 앞에 보이지도 않고 살짝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씨는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Foggy였죠? 그럼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How's the weather? It's f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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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이 도착했어요. 다음 주 날씨가 어떨지 같이 한번 볼까요? 근데 날씨 그림은 없고 물음표만 있네요. 인쇄가 잘못됐나 봐요. 우리가 대신 그림을 그려서 넣을까요? 먼저, Tuesday. 화요일 날씨는 어떻다고 써 있나요? That's right.
rainy라고 써있네요. rainy가 무슨 뜻이었죠? 아하! 비가 온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그림이 들어가야 될까요? Very good! 여러분, 화요일 날씨가 어떻다고요? It's rainy. It's rainy. 그럼 이제 수요일 날씨를 볼까요? sunny라고 써있네요. 날씨가 맑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에 동그란 햇님을 그려넣어 볼까요? It's sunny. It's sunny. 자, 다음 목요일. cloudy는 어떤 날씨죠? 맞아요. 구름이 많은, 구름이 낀 흐린 날씨죠. 그럼 여기에 구름을 그려넣어 볼까요? Very good.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It's cloudy. It's cloudy. 이번엔 Friday. 금요일 날씨는 어떤지 볼까요? 오, snowy라고 써있네요. 눈이 펑펑 내리나 봐요. 그럼 이제 여기 빈칸에다가 눈송이를 그려넣어 볼까요? 잘했어요.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It's snowy. It's snowy. 자, 마지막 토요일. 토요일에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날씨가 어떨까요? windy라고 써있네요. windy는 어떤 날씨였죠? 아하, 맞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바람이 부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잘했어요. 오늘의 날씨는 어떻다고요? It's windy. It's windy.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런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한 영어 단어들 배워봤어요. 어때요? 쏙쏙 잘 외워졌죠? 그리고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었죠? How's the weather? 이라고 했었죠? 그럼 비가 와 라고 말하고 싶으면 It's rainy 라고 하면 됐었죠?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Study hard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